한 뇌종양 환자의 수술실. 이 50대 여성의 뇌 속에는 무려 6cm나 되는 종양이 자라고 있죠. 지금이 아침인 것 같아요, 저녁인 것 같아요? 아침이에요? 네. 큰 수술인 만큼 전신 마취를 할 것 같지만 의식을 깨운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합니다. 뇌 자체엔 감각신경이 없어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데요. 집도인은 계속해서 환자에게 말을 겁니다. 1부터 10까지 한번 크게 세보세요. 천천히. 1, 2, 3, 4, 5, 6, 7, 8, 9, 10. 네, 잘하셨어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뇌를 수술하는데 왜 각성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걸까요? 언어중추같이 보위기능 같은 경우에는 달리 수술 중에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북소마취하에서 환자를 깨운 상태에서 환자와 계속 그 신경학적 검사 및 언어기능이 잘 보존되는지 단어 같은 것들을 그림을 보고 이렇게 잘 대답하는지 또는 일상적인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지를 계속 확인을 하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뇌수술이 시작되고 드디어 살아있는 인간의 뇌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말랑말랑한 연분홍색이 예뻐 보이기까지 하죠. 1, 2, 3, 4, 5, 6, 7, 8, 9, 1, 2, 1, 2, 1, 2, 1, 1, 2, 4, 여기가 입이 돌아가는 뇌의 한 부분에 살짝 전기 자극을 가했을 뿐인데 갑자기 말문이 막혀버린 환자. 의료진은 이런 식으로 뇌를 자극해 뇌의 어느 부위가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지 찾아 나갑니다. 지금 이 하얀 부분이 종양이 일부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종양은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있는데 이쪽 부분은 건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이쪽을 건드리지 말고 이 앞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거해서 들어가도록 합니다. 오랫동안 인간의 뇌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금역이었는데요. 뇌의 각 부위별 기능을 찾아 지도를 그리는 뇌 맵핑 기술이 발달하며 신비한 뇌 비밀이 차츰 벗겨지고 있습니다. 불과 1cm의 단단한 보호막에 둘러싸인 소우주. 어떤 슈퍼컴퓨터도 따라오지 못하는 기능이 숨겨진 뇌. 1.5kg의 이 세포 덩어리에 인간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뇌 깊은 곳에 위치한 변연계는 감정을 담당하는 부위인데요. 이곳이 손상되면 인간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죠. 변연계는 기억을 만들고 저장하는 해마와 공포나 기쁨, 분노 같은 감정을 만드는 편도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뇌 옆쪽, 측두엽은 언어를 이해하고 말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요. 두정엽은 감각을 받아들이고 느끼게 하는 기능을 하고 맨 뒤쪽 후두엽은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마 바로 뒤에 있는 전두엽은 뇌 모든 정보를 취합해 생각하고 판단하고 통제하는 총사령관 역할을 하는데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뇌가 바로 이 전두엽이죠. 사람에게는 정신 또는 우리 이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마음 그러면은 외국 사람들은 항상 마음을 하면 이 머리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음 하면은 이 심장을 가리키게 되겠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결국 영혼이고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데 과연 물리적인 그런 뇌라는 구조물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정신 영혼하고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It's my brain talking to your brain. We just put on a little clothing and cover, but it's our brains talking to each other. Our brains are designed to reproduce. They want to survive. And so whatever the circumstance is, your brain will modify itself for survival.